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네. 작년 여름에 아 재작년이네요 이제 벌써 그렇죠 그렇죠 기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보컬리스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다행이네요 네, 네. 정말 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소리를 만지고 다듬고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저도 태어나서 사실 처음 해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반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면 악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음악은 본인의 음악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싶고 소리들을 채집해가지고 그걸로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. 혹시 채집한 소리, 뭐 보현이 소리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는 거 없나요? 네, 제가 보내드린 소리가 있는데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지금 채집한 소리들 오, 되게 규칙적으로 짓네요, 얘가. 저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서. 오, 제가 이렇게 꾹깍, 꾹깍, 꾹깍 이렇게 하네. 네, 네. 도현이 짖는 소리. 짖는 소리. 또, 또, 또. 다음 거. 오, 물 마신다. 얘 물 마신다. 네, 물 마시는 소리. 오, 물 마시는 물 소리. 물 마시는 소리.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. 하나 더 한번 들어보자. 하나 더. 어우, 도현이 보고 싶어. 무슨 소리야? 이건 어떤 소리 같으세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이거 막 이렇게 툭툭툭툭 이러고 있는 거 아! 용변 본 다음에 이렇게 막 덮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? 제가 과수원 갔다 왔을 때 저를 반겨주는 소리